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김경민입니다. 국내외 정치 현장에서 벌어진 중요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홍성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 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 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액과 관계없이 재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새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때보다 지지율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던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외교부 당국자들은 기자들과 만나 가까스로 한일 간 협의가 막판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긍정적 신호를 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